너무 건조해도 안 됩니다. 비장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부위가 나왔는데요. 혀 끝부분은 심장과 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장. 혀 중앙은 비위장 상태, 그리고 혀의 가장자리는 간장과 담낭, 혀 뿌리는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부분이 뭔가 색이 이상하다 하면 신장에 뭔가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혀만 봐도 그 본인의 건강을 좀 체크할 수가 있네요. 아침마다 혀를 체크해 봐야겠어요. 근데 사실 그 저희 그 엄마 같은 경우도요, 혀에 이렇게 하얀 게 뭐가 자꾸 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태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 정상이거나 좀 있더라도 아주 흰태가 아주 옅게 있는 듯 많은 듯 약간 정도 있어야지 그것이 진해지게 되면은 좀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태의 색깔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흰색 태, 백태가 있고, 그다음에 황태, 노란색 태가 있고, 회태가 있고, 흑색 태가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병이 심해지는데, 만약에 사실 노란 태가 심할 정도라면 벌써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그 흰태는 보통 보면 몸이 좀 냉하다거나 찬 기운이 들어와서 살짝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흰태인데, 저게 좀더 지금 많이 진한 건 아닌데, 또 전체적으로 좀 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마 저런 상태라면은 찬 기운이 들어와서 감기 상태가 조금은 진행되어 있는 상태다. 기침, 콧물 좀 나오고 있고 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노란 태가 됐다면 열이 있어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노란색이 또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좀 가까이 들어갔느냐, 좀 많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몸에 진액까지 말랐느냐 아니냐를 짐작할 수가 있죠. 네, 그럼 노란색 설태 모양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을 경우에 좀 그렇게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런 경우군요. 예, 특히 예, 지금 노란 태가 보면 가운데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는 아, 비위장에 열이 많아서 음식도 먹기가 싫어하고 몸이 무겁고 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열이 많으니까 대변도 잘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 저는 저 흰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은 좀 봤습니다만 회색이나 검정색은 글쎄 그 그래요? 구경을 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예, 회색인 경우에도 뭐 몸에 열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거나 아니면 아예 한기라든가 습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색태가 좀 진하냐 아니면 덜 진하에 따라 또그 상태가 몸속으로 아이고. 더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흑태의 경우도 보면 회색태보다 더안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보면 혀 뿌리 부분에 흑태가 있다는 것은 신장의 질환이 심각한 상태이다. 콩팥 이상 혹은 한약에서의 콩팥은 보면 비뇨기라든가 생식기, 호르몬을 포함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극도로 허약한, 주로 검은색 태는 노년기에 몸의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오늘 저녁에 온 가족 다 모여서 혀 상태를 확인해봐야 될 혀를 것 같아요. 내하고. 근데 어떤 부분을 언제 보면 좋을까요? 예, 아침에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동안에 침이 거의 말라서 설태가 가장 잘 드러났을 때입니다. 혹시 낮에 본다고 할 경우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 보는 것이 좋고, 만약 식사를 했다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 상태에 많이 좀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여드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났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도 그 이제 의미하는 바가 그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특별히 입주에 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입주에 뾰루지가 나는. 네, 일반적으로 섭취한 열량 대비 활동량이 많았을 때, 과로했을 때 뾰루지가 무조건 납니다. 저희 보면 입속 뭐 개항이 나온다든가 눈 주위에 여기 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로 나빠진다면, 제가 아까 간이 가장 큰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모자라면 간이 먼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가 좀 나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아, 내가 이때는 좀 과로했구나, 그럼 조금 휴식을 늘리고 다시 먹는 거랑 챙겨보시기 시작하면 바로 없어질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10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열어주세요. 자, 저는 피곤하면 눈밑이 심하게 떨리곤 합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증상이 심해지면 표정 짓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 뭐왜 그런 건가요? 풍의 뭐 전조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안면신경경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한 원인 없이 잠을 잘못 잤다거나 피곤해도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은 또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뭐 마그네슘을 비롯이나 칼슘 같은 그런 미네랄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영양 섭취를 잘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상당 기간 잘 섭취를 골고루 잘 하지 못했다. 특히 그